목소리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 관영 매체를 보고서야 뒤늦게 북한의 도발 사실 파악했다고 합니다. 만일 실제 타격 상황이었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도발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예의의 주시만 하는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 정책에 있습니다. 문 정권은 5년 내내 가짜 평화쇼를 성사시키는 데에만 몸이 달아 있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고 우리 국민들이 백신 보리고개에 시달리고 있을 때 북한에 백신 지원할 국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20년 만에 최대 규모인 무려 1조 2694억 원이나 편성해 두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콘텐츠를 유포하면 공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통일부는 자동차 가상현실 VR 콘텐츠로 북한 명소를 여행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짝사랑이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금이 녹고 있다. 이 말은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혈세 낭비가 비단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민 혈세가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 국회가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년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인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블라인드의 글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수당 받는 일,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문 정권이 코로나 핑계대면서 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더 커졌습니다. 국고보조금 역시 문재인 정권 들어서 크게 늘어나서 올해만 100조 원 규모가 됩니다.